대천해수욕장의 푸른 바다가 해양레포츠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. 전국 해양스포츠 재전이 열려 선수들의 빼어난 실력을 볼 수 있고 일반인들도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최은호 기자입니다. 수십 대의 요트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서해바다를 질주합니다. 해마다 전국 해안을 돌며 열리는 해양스포츠재전이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보령에서 열렸습니다. 요트와 철인 3종 경기, 핀수영 등 4가지 정식 종목의 실력을 겨루는데 모두 20만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대회입니다.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카이트보딩 등 4가지 번외 종목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끕니다. 이번 제10회 전국 해양 스포츠 재전이 카이트보딩이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. 한국으로서는 카이트보딩이 제일 큰 대회이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카이트보딩 동호인들이 참 기대가 큽니다. 8가지 종목 외에도 일반 관람객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레포츠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. 파도를 타고 넘는 재미가 일품인 바다 카약부터 패러글라이딩과 열기구 등 25개의 체험 종목이 마련됐습니다. 1일 체험 인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현장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. 보령시는 해양 스포츠 축제를 계기로 해양 레저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. 모든 이들이 레포츠를 물 위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정말로 해양 레포츠 하면 보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아주 내실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. 개회식은 금요일인 내일 저녁 7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열리고 대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. TJB 최은호입니다.